네, 저는 YTS만 역할을 맡았던 황민수라고 합니다. 아, 무대 인사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죠. 아, 일단 먼저 여기 극장에 참가하는 스태프분들을 먼저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주고 싶어서 여기 진혜령 감독님, 조명 감독님이랑 박미성, 음향 감독님이랑 본명 얘기해. 아, 실명으로 하죠. 아니다, 늘 했어요. 아, 그럼. 그리고 찬양, 주찬양 분장 선생님이랑 그리고 우리 효준 무대 감독님까지 우리 상주 스태프, 상주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분 스태프도 너무 많았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뭐 3K, 4K지만 그분들은 1K였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1K인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더 픽션이라는 뮤지컬 자체가 제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메인 캐릭터를 맡았던, 배역을 맡았던 작품이어서 의미가 되게 컸는데 잘 못 해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더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고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동아 형이랑 같이 기대져서 그리고 준영이, 친구인 준영이랑 마지막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다른 작가님들, 저의 다른 분신 와이트 형들 그리고 휴대코 다른 얄미운 형사들 오늘 방언이도 이제 무대 인사니까 무대 인사 아니 마지막 공연이라고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혼자 샌들 신어서 못 나오겠다고 이제 부석에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방언이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